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본동 성당의 유철 베드로 신부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사랑만 갖고 계신 분, 자나깨나 오매불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당신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우리를 볼 수 없었던 무덤 속에서의 그 사흘이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간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것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셨지만 그 능력만 발휘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의 말 한마디로 제가 원하는 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울 때 또 짜증이 날 때 또 정말 누군가가 미워서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반대자들을 굴복시켜셨다면 그 반대 당신의 뜻을 이룰 수는 있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정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무엇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 십자가를 우리는 매일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 내가 어떤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는 어떤 갈등, 아픔, 고통,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수학 연산계로 따지면 더하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해가야 합니다. 무엇을 더해가야 하냐?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은 더할수록 커지기도 하지만 사랑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도 다음이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또 그와는 반대로 더하기가 있으면 빼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도 반드시 우리 삶에서 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높은 산 우리는 낮춰야죠. 내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함, 이기심, 자만 우린 이것을 빼내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굽은 길을 우리는 편하게 펴야 됩니다. 그 굽은 길, 불평불만, 어떤 세상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재워야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라지지 않는 이 앙금을 비워내고 빼내야 합니다. 높은 산은 낮추고 굽은 길은 평평하게 하고 이 깊은 골짜기는 메워야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빼어야만 우리가 이제 새로 맞는 부활은 그 어떠한 부활보다도 기쁜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시기에 지금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정말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동안의 행복하고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지금 주님의 고통과 순환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소홀했던 점은 없었는지 또 나와 함께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할 사람에게 얼마나 더 조금 더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으로 이번 사순시기를 만들어 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곧 다가올 주님의 부활은 그 어떠한 부활보다도 그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참 기쁨이고 부활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부활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이동 성당 윤상현 비오 신부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불쑥 우리 사회로 들어온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2020년의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순 시기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지난 신앙생활을 싹 다 잊으시고 내일 미사책과 묵주를 저만치 치워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심 걱정이 됩니다. 작년 2019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첫 번째 본당에서 두 번째 해를 이렇게 당차게 준비하던 저에게도 이번 사순 시기는 참 기억에 오래 남고 특별한 사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을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8 성동 광진지구 지구장 성당인 저희 성당의 세 번째 신부이자 막내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히 저에게 맡겨진 임무는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재밌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성당의 미사 스케줄은 주일 10시에 중고등부 미사, 또 오후 2시에 초등부 미사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시간에 쫓기면서 미사 준비를 하고 바쁜 나날들을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없는 그런 사순 시기를 저는 5주째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저는 사실은 아이들이 없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항상 신부님 놀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저는 약간 짜증스럽게 신부님 바빠, 신부님 피곤해 하면서 좀 놔주라 하면서 이렇게 손을 뿌리쳤던 기억이 사실은 부끄럽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번 사순 시기에 초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많이 사랑해 주어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마음속 깊이 깨달아라 하고 초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를 깨닫게 해준 이번 사순 시기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주제가 더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이었죠. 제일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는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하고 나서 저는 홀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을 꺼내고 성작을 꺼내고 하면서 혼자 미사를 봉헌하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라고 혼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뭔 공허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혼자 미사를 봉헌했을까요? 저희 전교 수녀님께서 저에게 신부님 같이 미사를 봉헌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수녀님 세 분과 함께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는데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초대하자 수녀님들께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떠한 큰 울림, 그래 바로 이거지 하는 벅찬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미사의 본질을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미사의 본질은 사제 혼자 봉헌하는 자기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성,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함께함이라는 사랑의 연대의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저는 교우님들과 떨어져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교우님들이 이 성전을 가득 메워주시는 그날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잘 오셨다고,
주님의 평화를 빈다고 꼭 손을 잡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전에 마당에서 십자가의 길을 마치신 한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코로나는 걱정되시고 영적인 코로나는 걱정이 안 되시나요? 저는 그 질문에 굉장히 마음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영적인 코로나라는 말이 새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님께 그러한 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매님,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다시 평화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라고 저는 그 자매님과 함께 이렇게 깊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같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다시 이 혼란을 잠재우시고 평화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희망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고 사순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기도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마스크 없이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곧 찾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